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링거팀입니다. 저는 테크노진. 저는 악티스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악티스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갑작스럽게 백수가 됐고요. 일단 그리고 개인 작업하고 있고 그리고 공모전 같은 거 준비하고 있고요. 어떤 공모전이요? OST 공모전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네. 상금을 준다길래 돈 좀 다 해야죠. 그럼요. 돈을 벌어야 모듈러를 사니까 그 돈이 다 나한테. 아, 저는 최근에 이제 공연 하나 있어가지고 장수현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제가 거기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아유, 재밌게 보셨나요? 네. 현 콜텟에다가 피아노 들어가고 컨트라베이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사악한 모듈러 소리를 이제 집어넣는 컨셉이었는데 그렇게 사악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칠한 예, 했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제가 현이랑 친해질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현이랑 같이 협연을 하니까 되게 마음이 좀 풍성해지는 느낌. 따뜻한 사람이네요. 되게 신선했고 예, 장세네라는 아티스트의 이제 믹스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좀 더 음악을 더 알게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앞으로도 이제 모듈러 가지고 공연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수현 공연 때 주로 썼던 모듈이 바로 Mutable Instruments의 Rings라고 하는 모듈인데요. 오늘 바로 그 모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모듈 셋이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연에서 쓰였던 셋이랑 흡사합니다. 피크라고 하는 폴리포닉 신디사이저 옆에 하나 두고 좀 화음이 들어가야 되는 패드나 이런 것들은 연주를 했었고요. 단음악기들은 링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런 이펙터들 가지고 소화를 했었어요. 또 뮤터블 인스트루먼트 하면 예전에 저희 링고TV에서 플라츠라고 하는 모듈을 리뷰를 했었는데 모듈로는 첫 번째로 찍었던 리뷰 였습니다. 네. 히트를 한 영상은 아닙니다만 좀 많이 봐줘요. 모듈러 사랑용. 네, 어쨌든 뮤터블 인스트루먼트 하면은 되게 유저 프렌들리한 모듈들을 많이 만들어요. 쓰기도 편하고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신디사이징 방식을 유저들이 쉽게 풀어서 만져보면서 귀로 찾으면서 할 수 있는 모듈들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 모듈러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패치는 미리 좀 해놨고요. 얘를 치면은 여기서 피치, 여기에는 게이트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피치랑 게이트 끼는 곳에 꼈고 그리고 이 아웃풋을 약간 모듈레이션, 이펙터 모듈을 꼈고 그 다음에는 리버브, 다음에 아웃풋으로 바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펙터들을 다 드라이로 해놔서 원래 링스 소리가 나는데 이걸 좀 올리면 리버브가 있으면 다 되죠. 그렇죠. 리버브 짱. 네, 어쨌든 이 링스는 피지컬 모델링이라고 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모듈이죠. 피지컬 모델링 하면은 어쿠스틱에 있는 악기들 혹은 물체의 소리를 모델링, 재현한다는 그런 신디사이저 방식인데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신디사이저 방식 중에서는 제일 복잡하고 진보한 방식이죠. 그렇죠. 네. 지금 이 링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낼 수 있는데 그중에 이 버튼 가지고 보이스 숫자를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초록색이면 모노포닉, 이건 듀오포닉, 그러면 4개까지 낼 수 있는 폴리포닉인데 같이 연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미솔시를 딱 짚었다고 해서 도미솔시가 종시 딱 나는 게 아니라 띄어쳤을 때 같이 음이 겹쳐서 날 수 있다는 의미의 폴리포닉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모노포닉, 전 듀오포닉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초록색은 이제 모달 레조네이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우드나 스틸이나 이런 걸 이제 재현을 하는 방식. 그리고 얘는 좀 안정적인 뭐 스트링 소리 같은 거 만들 때 좋은 그런 알고리즘이고 얘는 약간 이제 이상한 배음들이 껴있는 뭐 그런 악기 소리 만들 때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알고리즘이 있고요. 각각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약간 벨 소리 같은 소리도 만들 수 있고요. 예, 이제 이펙터를 좀 걸어볼까요? 아니면 좀 더 어두운 소리.
소리 이런 종류의 소리 만들 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알고리즘은 이제 이 알고리즘이에요. 왼쪽으로 돌리면은 저 왼 그 낮은 쪽 배음이 좀 더 살아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댐핑이 길이에요. 좀 짧은 소리 위주로 나고 그러면 긴 소리가 나는데 좀 어둡게 하면은 이런 소리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니라고요? 그 막 영화 컨택트 아세요? 예. 예, 예. 그런거나 인터스텔라. 아 그런데 어울릴만 해야겠다. 네. 소리가 되게 이제 이쁩니다. 기타 소리스러우면서도 기타 소리 아닌가? 신디사이저 소리인가? 하고 좀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소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알고리즘으로는 이제 빨간색인데 빨간색은 약간 뭐랄까요? 좀 비정수 배우분들이 많이 껴져 있는 느낌. 좀 이런. 약간은 좀 기괴한 느낌도 들죠. 약간 벨 소리 같은. 위로 올릴수록 비정수 배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소리도 더 좋은데? 단소. 약간 블로우하는 느낌, 네, 부는 느낌도 나네요. 이것도 역시. 네, 그래서 지금 얘는 보통 타악기류들이 좀 비정수 배음들이 탁 쳤을 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좀 짧은 소리를 들으면은 약간 말렛류 중에 좀 이런 소리. 네, 이런 소리도 이제 이런저런 사운드에서 좀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소리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브 인스트루먼트의 링스 리뷰였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